시크릿 TV. 드래곤플라이가 영실업과 또보미 시크릿주주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명 IP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신 로봇 캐릭터인 또봇과 3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패션돌 시크릿 주주를 이제 게임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영실업과 이번 계약으로 VR 게임과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등 가능한 한 모든 플랫폼에서 또봇과 주주를 게임 및 교육 콘텐츠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15년 교육 앱 출시 후 뚜렷한 영어 학습 효과에 대해 극찬을 받았던 액션 리디 시리즈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인기 캐릭터인 또보미 시크릿 주주 IP를 활용하여 학습과 놀이를 함께 충족시키는 신규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또봇의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신 로봇으로서 그 어린이 유저층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더불어 또봇에 열광하는 키덜트층도 공략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주주의 경우에는 3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인기 패션돌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유저층 확보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실업의 IP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게임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마켓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력 IP 스페셜 포스를 활용한 FPS VR 게임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신 로봇 캐릭터 또봇 IP를 활용한 레이싱 VR 게임을 연내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IP의 경우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제작되는 게임을 비롯한 교육 콘텐츠에 대해 유저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친숙하게 다가오므로 게임 및 교육 콘텐츠를 출시할 경우에 초기 유저풀 확보를 용이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트렌드라고 할 만큼 다른 업체도 IP 확보에 적극적으로 알고 있으며 인기 IP를 확보하는 것이 게임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VR 시장에 대해 2015년 초부터 세밀한 조사와 개발 R&D를 진행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최근에는 다양한 IP를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력 분야인 FPS 게임 장르와 레이싱 게임 장르 모두 VR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유명 IP 확보를 통해 또봇과 시크릿 주주를 게임으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